이렇게 로그인이 되셨으면 처음에 Create New Design이라고 파란색 버튼, 이 버튼으로 디자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처음에 이제 Create New Design을 누르시면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제가 3D 모델링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3D 모델링은 3D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2D 평면 모니터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D로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화면을 움직이시면 하늘색 스케치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로 확대 축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시점을 스크롤을 버튼처럼 클릭하시는 거죠. 스크롤을 버튼처럼 클릭하시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롤. 그다음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갔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 워크 플랜이라고 써 있는 게 이게 앞이에요. 그래서 이거 화면을 내가 길을 잃었을 때는 여기 홈 버튼, 집 모양의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기준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제가 모델링을 설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하나는 더하기, 하나는 빼기예요. 더하기는 말 그대로 어느 덩어리 덩어리를 갖다가 붙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빼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에 오른쪽 위에 상단에 있는 요 메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메뉴들인데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면 검정색 육면체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알록달록한 도형들이 나옵니다. 이 틴커캐드라는 애는 기본 솔리드 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도형을 이렇게 스케치, 하늘색 스케치 화면에 가져오면 네. 모델링은 기본적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이 모양이 맞다면 말이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돌려보시면 이렇게 3D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도형들은 다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도형 위치 변경할 수 있고요. 도형 위치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지울 때는 네 키보드의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도형을 누른 상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도형을 누른 상태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집니다. 네 그리고 혹시 잘못 지웠을 때는 여기 위에 보면은 언두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죠. 뒤로 가기도 되고 당연히 단축키 아실 거예요. 많이들 컨트롤 Z를 해도 뒤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뭐냐면은 이 Tinkercad라는 게 인터넷상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이 컨트롤 Z를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이걸 너무 많이 눌러서 컴퓨터가 정지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이 이거를 친구들한테 이 기능을 알려줄 때 한 번만 누르고 기다려달라고 또는 컨트롤 Z도 한 번만 하고 기다려달라고 안 그러면 컴퓨터가 정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꼭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형은요. 도형을 누르시면 이미 다 아셨을 거예요. 여기 하얀 점들이 나타나요. 이 하얀 점을 클릭한 상태로 내가 크기 변형할 수 있습니다. 하얀 점을 이용해서 크기. 네, 하얀 크기를 변경할 수 있고요. 크기를 변할 때요. 지금 보시면은 얘가 지금 가로하고 세로 길이만 변해요. 근데 이 크기를 변할 때
키보드의 Shift 키를 같이 눌러주면서 확장하면 크기가 1:1 비율을 유지한 채로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크기를 변형할 때랑 누르지 않은 상태로 변형할 때랑 도형의 크기가 변형하는 게 다릅니다. 크기. 네, 그리고 이 위로 키울 때는 이 위에 하얀색 점을 이용해서 길이를 위로 늘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삼각형은 위로, 도형을 위로, 여기 보이시죠? 도형을 위치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이 검정색 삼각형은요. 물론 이 밑으로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도형을 위로 올릴 수 있고 도형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다시 이 평면을 기준으로 다시 붙이고 싶다 하면 도형 누르고요. 키보드에 D 누르면은 바닥으로 붙습니다. D. 네, 다운 바닥으로 붙습니다. 위치. 지금 네, 한 분께서 수치를 늘릴 수 있냐고 하셨는데요. 그거 이따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일단은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먼저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도형 크기 변하셨고, 그 다음에 도형 위치, 위치를 마우스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키보드를 이용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팅커캐드는 기본적으로 단위를 밀리미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드라고 해서 기본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얘가 1로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키보드를 한번 누를 때마다 1씩 움직이는 거예요. 1씩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하지만 여기 이제 이 그리드를 만약에 바꾸시게 되면은, 제가 지금 5로 바꿨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네, 5씩 한 방향키 한번 누를 때마다 5mm씩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로 놓고 쓸 때가 가장 편해서 저는 1로 놓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아까 잘 보셨으면은 각 모서리에 이렇게 보이시면 검정색 반원이 있을 거예요. 검정색 반원. 이 검정색 반원을 이용해서 도형 회전시킬 수 있어요. 회전.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도형을 지금 마우스를 제가 가까이 두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22.5도씩 정해진 각도만큼만 돌아요. 22.5도씩. 근데 도형을 돌릴 때 마우스를 멀리하고 돌리게 되면은 1도씩 돌아갑니다. 1도씩 내가 원하는 만큼. 마우스를 가까이 하고 돌릴 때랑 마우스를 멀리 하고 돌릴 때 돌릴 수 있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 회전할 때 가장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거를 세로로 회전하고 싶은데 지금 이 바닥에서만 도는데 세로로 안 돈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 이 반원이 어느 축을 기준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쪽에도 이쪽 모서리에도 있죠. 이걸 돌리게 되면은 위로 도형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도형을 회전시킬 때 반원의 위치를 내가 잘 보이는 뷰로 바꿔놓은 다음에 회전시키는 게 네, 편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형 회전 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도형 지금 보시면요. 이 도형들 다 지금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색깔은 도형 누른 상태에서 위에 버튼 보이시면 컬러 누르시면요. 여기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원하는 색깔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보면은 컨
컨트롤 C, 컨트롤 V가 먹혀요. 그래서 도형을 하나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시게 되면은 네, 도형이 같은 도형으로 여러 개가 복사 가능합니다.